왜 이래? 나 당신만 믿을 것 같아? 그런 소설 같은 숫자 나한테 통할 것 같아? 이봐, 김학규. 흥분하지 마. 아, 혈압 올려가지고 뭐 죽을 일 있어? 앉아. 넌 속고만 살았냐? 너 한 번만 송인수한테 접근하면. 내가 양평 산부인과 앞에서 그 만삭의 송인수를 본 게 그게 그 언제였더라. 그 얘기가 긴데. 뭐 계속 서서 들을 거야? 송인수, 한때 니네 형 김학인의 처제가 될 뻔했던 여자. 그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양평에 나타났을 때 말이야. 재밌는 거는 송일옥이 아직 애를 낳을 때가 안 됐다 이거야. 더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? 내가 그 아이를 잠시 맡았었어. 처녀가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갔으니 송인옥이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. 자네도 아다시피 우리의 덕산이가 송인옥이라면 또 얼마나 끔찍했어. 그 집단에는 마누라 이한다시고 우리 마누라한테 순임이한테 그 애를 맡겼던 거야. 근데 그게 왜 지금의 이 덕산의 장남인지 어떻게 아냐? 그 애가 사내였어. 내가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. 기술자는 말이야, 먼저 뭐가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. 뭐 이때쯤이면 알아냈을 텐데, 이덕산이네 목재소가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지. 계속해봐. 나도 뭐 지은 죄가 많아서 큰소리 칠 계제는 아니지만, 자네 어머니 황 사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더구만. 우리가 오랜만에 왕십리에서 만났잖아. 응? 근데 이 덕산이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야, 쌍둥이를.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뭐 나타보면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아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드냐? 믿지 마라.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다. 근데 너넨 다르잖아. 처녀 행세하면서 방송 탄 송인수, 명망 있는 의사 김학인이, 그리고 자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사업가고 황 사장도 마찬가지지. 이제 계산이 좀 나오냐?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약하게 부른 것 같다. 하지만 어쩌겠냐? 남아 이런 중천국 대신에 빨리 될수 있으면 준비해라. 나 승질 무지 급한 사람이야. 약속 시간 지났을 텐데. 너 여기서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? 지금은 그냥 가줘. 나중에 내가 다 얘기해 줄게. 너 언제까지 끌려다닐래? 너 그렇게 돈 많아? 그럼 갖다 주면 네가 원하는 정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? 나 그 아이 꼭 찾아야 돼. 왜?
뭐 때문에? 찾아서 네가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 용서받고 싶어서? 그래, 네 말대로 그 아이 살아있을지도 몰라. 근데 그래서 찾아서 그 다음에 어쩔 건데? 몰라. 일단 아이부터 찾고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할 거야. 난 그냥 우리 아이,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내 아이, 내 품에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서 그래.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? 그래,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겠지. 그래야겠지. 그치만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. 난 그냥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. 오빠가 그때 그랬지? 아이 찾지 말라고. 그거 혹시 오빠 내 아이의 행방을... 네가 버리고 떠난 그 순간 그 아이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. 이미 죽은 그 아이 찾아서 뭐 하게? 언제까지 네 인생 이렇게 허비할 거야? 찾지 마. 더 이상 찾지 마. 제발이다. 네, 어서 오세요. 희수야.